그러니까 사실 좀 말하기 싫은데. 하이, 미나상 고니시와. 예스. 안녕하세요, 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어 대단하신 말씀에. 자, 오늘 한국말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국에서 음악을 작곡하는, 네, 음악을 하고 있는 저희 한국 친구들을 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일본 음악에 대해서 같이 한번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저희 소개 좀. 고니치와 이상 됐어. 채피디. 채피디. 네, 안녕하세요. 해진마. 안녕하세요. 시험이 뭔가 음악하시는 분 같네요. 연대를 좀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한국에서 음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데, 음악에 대해서 아주 잘하니까. 네, 일본 음악이 있잖아요. 네. 네, 혹시 일본 음악 좋아하는 거 있어요? 시대별로 있죠, 시대별로. 제가 중학교 때 좋아했던 게 이제 엑스제팬. 엑스제팬. 한국에서는 그때 CD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CD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동대문 가가지고 막 걷다 보면 CD를 이제 막 흘끗흘끗 보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이상한 사람이 갑자기 툭툭 건드려요. 그러면 어? 왜 그러세요? 그러면 엑스저팬 찾냐? 그래요. 그러면 맞아요. 네, 엑스저팬이요. 따라와, 따라와. 이상한 데로 데려와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도 일단 있다니까 가요. 가면 진짜 정품 CD가 막 이렇게 있어요. 왜냐면 그때 한국, 일본 CD가 우리나라에 금지되어 있는 때라서. AV가 금지가 아니라. 일본 문화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영화도 우리나라에서 보려고 그러면 해적판으로 다운받아서 봤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예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서. 그때는... 일본 문화를 아예 전면적으로 아예 안 받고 있던 때라서.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일본 문화가 이렇게. 그렇지. 그때는 진짜 우리 학교에서도 그 엑스저팬 CD 사고 싶어서 애들이. 제가 그 아저씨랑 이제 연락을 뚫어가지고 그 아저씨한테 계속 샀죠. 근데 애들한테 말을 안 하니까 애들은 내가 어디서 구해온지 모르죠. 이걸 사달래. 그게 월 한 2만 원에 샀거든요. 그래서 걔한테 3만 원이라고. 아, 이걸 나가면 걔네들이 보진 않겠지? 되게 좋아했었습니다. 애드레스랭. 아이싱 without you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아, 그 대박입니다. 또 여러 가지 음악이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엑스저팬 비슷한 류가 많았고 그 다음에 진짜 많았어요. 그 아류, 그 비주얼락이라고 했는데, 비주얼락. 비주얼락이라고 했었는데 그런 류가 되게 많았고, 비즈나 뭐 이제 그런 막 노래들은 또 좀 나중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락 음악이 거의 막 화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그런 어떤 비주얼락, 그리고 비주얼락이라고 했죠. 그 우리나라에서도 아류 밴드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다 망했는데. 우리나라 남편. 일본 음악을 좋아하게 된 계기는 있어요? 아, 일단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뭐 음악을 뭔가 우리나라 음악은 비하하는 건 아닌데 약간 미국 쪽, 일본 쪽 뭔가 이렇게 좀 짬뽕된 느낌이 있어요. 미국에서 이제 갱스터를 팔 때 막 갱스터를 붙여놓고 뭔가 이렇게 그게 또 우리나라 식으로 이렇게 되고 사실 그것들이 이렇게 되다가 그게 더 발전되고 꼭 근데 해가 이제 케이팝의 어떤 모티브가 서태지와 애들로 시작된 서태지의 그 서태지가 뭔지 아세요? 서태지? 서태지의 이름이 왜 서태지가 된 줄 아세요? 이거 진짜 알면 깜짝 놀라시는데 본명은 정현철이에요. 정현철이죠. 근데 왜 서태지잖아요. 타이지라고 아세요? 타이지. 타이지가 엑스저팬의 베이시스트요. 아. 타이지의 그 TAIJI. 그래서 태지. 서쪽의 태지라고 해서 서태지라고 자기 이름을 신학기 때부터 썼던 거예요. 서태지가. 그리고 그 이름으로 서태지 아이디어를 만든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또 영향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들으면은 미국은 미국대로의 자기네 음악을 만들어가고, 일본은 일본 색을 확실하게 갖고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한국이 이렇게 음악이 또 그런 것들이 있었다. 걸그룹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말하기 너무 싫은데 사실은
이 K-POP의 어떤 그런 아이돌 그룹의 어떤 운영들이 일본부터 있었거든요. 어린 아이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게 일본의 베리즈 쿠보라고 있어요. 베리즈 쿠보나 모닝 무스메. 요즘에 제가 본 것 중에 주아치 베스라고 유튜브에 가끔 이렇게 올라와서 보는데 그 18살짜리 아이들을 공연장 객석에 쫙 모여서 관객인 줄 알았는데 팀이 나와가지고 막 음악을 하면 그 음악을 같이 그 모인 관객들이 다 같이 악기와 노래로 협연을 해요. 그건 일본만이 할 수 있는 문화가 아닌가. 우리나라는 절대 좀 상상하지 못할 그림이거든요. 이게 하려면 하겠지, 하려면 하겠지, 하려면 하겠지. 근데 어렵지. 18살짜리 애들 중에서만 이제 모아서 그것도 신청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 보는데 눈물 나더라고 진짜. 근데 그걸 해서 어떤 모토가 너의 꿈, 너의 소망, 열정, 너의 열정. 그거를 이제 막 이렇게 막 올려주는데 애들이 막 하면서 막 울고 막 기뻐하고 합창에서 주는 어떤 그 뭐랄까 연합의 기분이 있거든요. 그 기쁨을 정확히 찍어주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 좋아하는 뮤지션은 난 알지. 누구야? 작곡가. 누구죠? 작곡가. 지브리. 아 맞아요. 그럼 어떻게 알죠? 조이사이 씨. 조이사이 씨 제일 존경하는. 히사이 씨죠. 네. 그리고 조이사이 씨라고 그래? 히사이 씨조 아니고? 히사이 씨조라고도 하고 조이사이 씨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조이사이 씨라고 하고 일본에서는 히사이 씨조라고 하고. 그렇죠. 아 그래요? 네 맞아요. 그리고 옛날에 라우드니스라는 밴드를 좋아했어요. 빌보드 차트에 올랐던 밴드예요. 아 그래? 80몇 년도에. 네. 20년 전에 빌보드 차트에 갔냐? 그 누구야? 양방원. 양방원? 예. 한국 사람이야? 아니요. 근데 이름이 세 글자네. 예, 양방원인데 뭐 양방원은 제주의 왕이야. 그러니까 한국 음악을 국악을 이용해서 일본의 어떤 그런 감성과 이렇게 섞어서 딱 음악을 만들어서 이렇게 낸 게 있어요. 몇 가지. 한국을 좋아하는 작곡가 양방원. 예. 네, 잘 만들어요. 음악 진짜 잘 만들고 이해도 깊고 악기에 대한 이해도 깊고. 일본은 내가 생각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진짜 장르들이 많은데 애니메이션도 음악 있잖아요. 그렇죠. 아 지브리는 정말 사실 다른 애니메이션들도 있지만 지브리 일단 저희 일본 만화라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지브리니까 지브리 유즈 토토로. 정말 음악 잘 만들고. 아 지금 막 최근에 나온 것까지는 제가 다 못 들어보긴 했는데 그 포뇨까지도 정말 저는 너무 좋게 봤거든요. 포뇨? 애기들도 너무 좋아하고 포뇨. 순수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영이 맑은 사람.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하고 일본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되게 막 시끄럽고 이런 게 많잖아요. 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사실 문화라는 거는 국적과 관계없다고 생각해요. 문화는 교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어느 문화가 더 좋다 나쁘다라고 말할 건덕지도 없고 다를 뿐이죠. 다르죠. 틀린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너무 편협한 마음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오히려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런 게 좀 많아요. 좀 그래도 문화는 문화다. 이쪽은 다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과 다르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음악을 같이 한 우리 작곡을 한 우리 이센세 또 열심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면 코멘트, DM 요로시크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네.
넌 이마 왜 없어 임마.